안녕하세요, 레이즈 잘 자라의 DJ 온디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나얼님의 신곡 서로를 위한 것이라는 노래를 듣고 왔는데, 그냥 뭔가 이 노래가 이제 이별 3부작의 마지막 노래인데, 이렇게 슬픈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이라는 그 키워드랑 좀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들곡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제일 이 방송의 취지와 맞는 라디오 같은 느낌으로 보이스 온니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밥들은 잘 먹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오늘 배가 너무 많이 고파서 되게 점심부터 맛있는 걸 많이 먹었어요. 족발도 먹고, 불족발도 먹고, 짬뽕도 먹었어요. 닭강정도 먹었고, 케이크도 먹었어요. 이 모든 걸한 끼에 먹었다는 사실. 물론 혼자 먹진 않았지만. 레이즈들은 점심, 저녁 잘 먹었는지 궁금하고, 오늘의 마지막 방송! 잘 자라 마지막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미리 저희 공식 카페에다 공지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연과 함께 전화번호를 적어주신 레이저 여러분들께 미리 제가 그 사연을 받아보고 뭔가 직접 답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되게 정성이 많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또 오, 약간 심적으로 끌리는 등등의 그런 여러 요인들을 통해서 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연들을 뽑아서 직접 읽고 이제 사연을 써주신 레이저 여러분들과 이제 그 전화 연결을 하고 싶다고 하겠다고 공지를 했었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전화번호를 남겨주셨다고 전에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사연만 읽고 전화번호와 이름이 없이 사연만 읽고 먼저 받았었는데, 왜냐면 전화번호는 중요한 신상 정보니까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주셨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뽑아놓은 사연과 전화번호가 저한테 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어떤 분이 이런 좋은 사연들을 적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읽으러 가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 사연들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받으면 어떡하지? 걸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분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 전화라서 그게 안 돼요. 뭐라 그래야 돼? 그 음성 변조가 안 돼요. 음성 변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음성 변조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분입니다. 전화 걸게요. 갈게요. 뭐지? 안 받을까봐 떨려요. 일단 그 회사에서 제한 시간을 주셨어요. 1시간 동안 통화를 할순 없으니까. 1분이 지나고 나면 전화 통화 끊기니까 그 1분이 지나는 동안 그 해주고 싶은 말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체 음성 변조 하시고 1분 동안 알아서 약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약간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는 해보겠습니다. 아 맞다, 사연을 먼저 읽어야 되는구나. 사연을 일단 먼저 읽을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콘텐츠 같은 걸 보면서 생각하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잘 자라를 같이 달리면서 제가 생각해왔던 걸 말해줄게요. 요즘 라디오의 영향력이 많이 감소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잘 자라는 라디오를 많이 접해보지 않은 나이대를 가진 팬층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좋았고, 라오니와 또래인 저는 예전에 주파수 맞춰 라디오를 들었던 추억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어 좋았습니다. 보이스 라디오를 들을 때는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어서 있었고, 보이는 라디오를 할 때는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어서 좋았어요.
라오니의 책장은 하나의 책으로 연결돼서 책에 대한 견해와 감상으로 감성적인 소통을 했다면 이번에는 사연으로 묶어서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다른 느낌으로 좋았어요. 부담 없이 chill out한 느낌으로요. 만날 수 없는 시기에 콘텐츠 하나라도 더 생각해줘서 고마웠습니다. 공감과 소통 시도해줘서 고마워요. 규현이도 이번 콘텐츠를 통해 어떤 걸 얻어가는지 궁금하네요. 밤에 마중 나오느라 수고했어요. 라는 사연입니다. 굉장히 문장이 깔끔하시네요. 문장이 깔끔하시고 단어가 되게 계신데 걸어볼게요. 너무 떨려. 겁니다. 레이즈와의 전화 연결. 두둠. 영상 통화 해봤는데 이걸 이제 스피커폰으로 오 컬러링이 카더가 되는 거네. 안녕하세요. 혹시 사연 보내주신 분 맞나요? 아, 네, 기현 오빠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온디예요. 네. 네, 일단 답변을 먼저 해드려야 되나요? 아니지. 답변이? 저한테 라오 뭐야 잘자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온디에게 해주고 싶은 말 1분입니다. 아, 제가 해야 돼요? 아 싫어요? 아, 싫나요? 아니,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당첨을 왜 시켜준지 궁금해요. 아, 이 강청을 왜 했는지? 어떤 점이 끌리셨는지? 아, 일단 문장 아까 말했던 뭐야 방송 중에 들으고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 네. 일단 문장이 되게 깔끔했고요. 그리고 라디오에 영향을 많이 감수했다라는 이 문장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아쉬워하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라디오를 잘 잠시만 많이... 저 아빠가 와가지고 아버지 오셨대요. 아빠 조용히. 아 이거 굉장히 새롭네요 여러분. 아 자 근데 시간을 못 쟀어요. 근데 아, 괜찮아. 잠깐만요. 아, 시계를 킬 건데 다음 분들도 똑같이 해야 되니까. 네네네. 어, 시계가 없네 컴퓨터에. 어쨌든 잘 자라기 위해 열심히. 아빠 잠깐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네, 잘 자라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온디에게 한마디. 다음 네. 기획한 콘텐츠도 잘하길 바랄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하셨어요. 아 수고했다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약간 정각병이 있어서요 20초 더 하고 2분에 끊도록 할게요. 앞으로 모든 레이즈분 아, 네. 2분 통화를 하고 아, 일단 아, 너무 좋은 사연 써줘서 감사합니다. 아 네 또 아, 네. 아, 음악 잘 듣고 있고요. 네 작사 작곡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상품 같은 거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받아보시고 아, 버리지 마세요. 아 네 제일 예쁜 걸로 부탁드릴게요. 아, 그건 헤드웰 회사 건 질문 건이 많이 감사합니다. 아, 사연 보내서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첫 번째 통화 끝났어요. 아 굉장히 새롭네요. 아 라디오를 할 때 전화 연결을 하면은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웃기네요. 아 아빠 조용히 해봐래. 아 이게 영상통화로 팬사인회를 할 때는 항상 이제 레이즈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 준비된 상황에서 하시거든요. 뭐 집 혹은 뭐 카페 같은 곳을 빌려서 하시거나 뭐 이렇게 자신만의 공간에서 하셔서 뭔가 딱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된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뭔가 진짜 러프한 느낌이잖아요. 되게 뭔가 되게 갑자기 일상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어나는 일상 해프닝인데 되게 재밌네요. 아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재밌네.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그럼 두 번째 레이즈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읽어야 될 사연이 많으니까요 전화 연결 해볼게요. 갑니다. 아 맞다 사연을 읽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로 또 전화를 걸어버렸어요. 그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레이즈 여러분이라면 잠시 기다려주세요. 사연을 읽겠습니다. 네, 저번 방송 때 주제는 마지막이지만 아니라고 안심시켜놓고 이렇게 바로 마지막 방송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무슨 라디오가 7화 만에 끝나나 아쉬워서 첫 방송을 다시 봤는데 벌써 3개월 전이네요. 정말 오빠와 함께하는 날들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늘 아쉽기도 하지만 그 시간들이 모두 행복하고 즐거웠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겠죠?
잘자라를 통해 오빠의 얼굴을 매 방송마다 볼 수 있던 것이 아니라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 오빠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평소보다 깊게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즐거웠고 무엇보다 아이돌 라운보다 인간 신규현을 보여준다는 것을 오빠가 말하고 시작했다는 점이 좋았어요. 그리고 덕분에 힘들기만 하던 월요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지 않았으면 하던 나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지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빠라는 걸 아시나요?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꼭꼭 기억해두기. 이번 라디오도 그렇고 오빠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정말 좋아요.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들이 생겨나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욕심내준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도 항상 고마웠고 다음 콘텐츠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어떤 콘텐츠든 그게 오빠가 원하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면 마중할게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온디. 온디 잘 가라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이 사연의 주인공께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걸고 있어요. 안 받으면 어떡하죠? 저는 전화를 거절당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보세요? 받았네요. 안녕하세요. 온디예요. 잠시만요. 아, 네. 잠시만요래요. 시간이 흐르고 네, 여보세요. 저 딜레이가 되게 많이 되네요, 생각보다. 딜레이가 많이 된다고요? 네, V앱 같이 보고 있는데. 아, V앱이랑 네. 아, 그럼 V앱에 계신 거예요? 네. 일단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잘 잘자라를 열심히 하고 있는 열심히 달려온 온디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나요? 저 그냥 적은 대로 너무 고맙고 네. 지금까지 해줘서 네. 아 잠깐만 네 긴장 혹시 긴장하셨나요? 아니 너무 제 목소리가 나가는 게 부끄럽네요 지금. 그럴 때 이제 약간 자연적으로 음성 변조를 하면 돼요. 그게 더 부끄럽잖아요. 어차피 얼굴도 안 보이는데 뭐 어때요? 아 벌써 1분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떡해요. 잠깐만 전화 녹음이 안 돼요. 왜? 녹음하고 싶어요. 저는 방법을 모르는데요. 갤럭시가 아니신가 봐요. 갤럭시는 여기 녹음이라고 딱 적혀있네. 네 여보세요. 저 무슨 말 해야 되죠? 잠깐 메리 크리스마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일단 이 사연을 뽑은 이유는 저는 마지막 네. 방송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마지막 방송 하는 게 어디 있어요를 적었는데 제가 이게 딱 네.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되면서 생각했던 거거든요. 왜 하필 전 방송이 마지막이었을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욕심내준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다 해서 저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시간이 25초 정도 남았어요. 그래 괜찮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저 지금 종강하고 이제 기숙사에서 네. 짐 싸고 집 가고 있는데 아~ 힘이 돼줘서 너무 고마워요. 와 축하해요. 종강했어요. 네. 와 집은 뭐 부모님 차 아니면 버스. 지금 아빠 옆에 앉아 계세요. 아 요즘 오늘은 아버님들이 다 제 목소리.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 들려요. 아 죄송합니다. 이제 2분이 지났어요. 너무 소중한 사연 신청해줘서 고맙고 V앱 아버지랑 같이 있어도 꼭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레이즈. 아 되게 레이즈 여러분들 생각보다 덤덤하시네요. 내가 더 떨린 것 같은데. 아 오늘은 아버님들을 자주 뵙네. 이렇게 두 번째 사연을 읽어보았습니다. 아 우리 브이라이브 듣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연을 신청하시고 당첨되신 분들께는 제가 이제 예쁘게 찍은 폴라로이드와 거기 이제 멘트와 사인을 적었으니까 그걸 꼭 받으시면 됩니다. 아 재밌어요. 아 진작 할걸 그랬어. 매일 할걸. 오케이 다음 사연이에요. 일단 후다닥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디 안녕하세요. 원하던 걸 해보지도 못하고 새내기 생활이 끝나버린 20살 레이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과제와 학업에 치여 사연을 쓰지 못했지만 이번 주제가 온디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정말 고마웠던 온디에게 따뜻한 말들을 해주고 싶어서 쓰게 되었어요. 저는 어쩌면 지금까지 공부를 하며 달려온 곳에서 대학이 가장 큰 목표였어요. 하지만 막상 대학에 와보니 상황이 좋지 않아 꿈꾸던 것들을 모두 포기해야 해서 너무 힘들고 우울했어요. 오빠도 정말 열심히 달려와서 우리의 가수가 되고 레이즈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만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오빠도 그리고 모든 레이즈들도 힘든 상황이지만 먼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오빠의 이야기를 해준다는 게 저한테는 많은 위로가 되었고
이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월요일 저녁에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시즌2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할게요. 라온 오빠 고맙고 항상 응원해요. 라온의 와중에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이분께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으시면 어떡하죠? 아, 안 받는 것 같은데? 안 받으시나 봐요. 안 받으시면 이 폴라로이드는 제 겁니다. 네, 이제? 레이즈 저기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 사연을 우리 먼저 넘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다음 분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사연을 먼저 읽어보고 전화를 걸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온디, 그동안 잘 자라고 함께 수고했고 안온한 밤을 보내게 해줘서 고마워요. 저 포함 모든 레이즈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고 규현이가 ENY가 행복하기만을 바라니까 언제 어디서나 레이즈들이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기. 이번 잘 자라 시즌1의 마지막 온디의 사연을 받을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건 장난이고, 여기서는 라디오 DJ로, 팀에서는 맏형이자 리더로. 어이구, 전화가 왔는데요. 레이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일단 이거 받나요? 일단 이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레이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온디예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네. 지금 지금 목소리가 브이라이브를 통해 다 나오고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네, 괜찮으세요? 네. 아, 일단 소중한 사연 적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네. 네, 원하던 게 많았는데 새내기 생활이 끝나버렸다고 너무 슬펐고. 네. 그리고 너무 글을 예쁘게 잘 적어줘서 네, 이렇게 당첨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뭐 물론 날아가 버린 20살에 도움이 되진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따뜻한 20살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왜 그러세요? 혹시 열심히 달려온 온디에게 직접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 일단 월요일 저녁마다 네. 잠깐만, 너무 긴장해. 네. 아, 월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네. 일단 저희가 지금 만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도 이렇게 월요일 저녁마다 막 그 찾아와주고 저희랑 얘기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감사했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는 오는 게 전혀 힘들진 않았는데. 아, 근데 생각보다 2분이 기네. 35초 남았어요. 많이 떨리시나요, 혹시? 아, 네. 그리고 제 전화를 안 받으셨죠? 죄송해요. 아, 농담이네요. 아, 레이즈 왜 이렇게 재밌지? 레이즈 재밌네요. 잘자를 들으면서 행복했나요? 아, 당연하죠. 아, 그러면 되었어요. 너무너무. 오늘 이 통화가 혹시 20살의 기억에 깊게 자리할 것 같나요? 네, 가장 최고의 기억으로. 아, 다행이네요. 아, 그리고 이제 사연이 당첨되었으니까 이제 제가 네. 직접 준비한 폴라로이드, 큰 선물은 아니지만 폴라로이드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받으면 어디 막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잘 간직해줘야겠죠? 아, 당연하죠. 갑으로 물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손자한테까지 물려주는 걸로. 아,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2분이 지났으니까 이만 종료하도록 네. 할게요.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근데 감사해요. 네. 네. 아, 재밌어요. 아, 정말 재밌어요. 아, 일단 12월 들어서 가장 재밌는 순간이에요. 아, 이거 네이버 보고 있나? 아, 네이버래. 전국에 계신 라디오 혹시 관계자 여러분, 저 라디오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저 그런 것도 잘할 수 있어요. 그 광고 읽는 거 있잖아요. 뭐 이니습 의리 막 이런 거, 네이처 미퍼블릭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사연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중한 사연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연은 제가 글을 보고 뽑은 사연들이고요. 지금 저도 제 전화를 드리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사진 버리지 마세요. 알겠죠? 갑니다. 다음 사연이에요. 처음부터 읽을게요. 안녕 온디. 그동안 잘 자라와 함께 수고했고 안온한 밤을 보내게 해줘서 고마워요. 저 포함 모든 레이즈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고 규현이가 이엔오이가 행복하기만을 바라니까 언제 어디서나 레이즈들이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기. 이번 잘 자라 시즌1의 마지막 온디의 사연을 받을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장난이고 여기서는 라디오 DJ로 팀에서는 맏형이자 리더로 온디의 위치는 무엇인가를 던지기보단 받는 위치인 것 같아요. 팬사인회에서는 레이즈들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게 대부분이고 팬미팅조차 질문을 하기보단 질문을 받고 답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체적이지 못하는 뜻은 절대 아니고 아무래도 앞에서 당기기보단 뒤에서 받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디의 사연을 받아볼까 합니다. 사연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레이즈도 주제만 벗고 기억 추억을 되새기거나 현재 닥친 상황에 연결시켜서 짧은 고민거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니까요. 소소한 대나무숲 같지만 온디의 답변과 레이즈들의 댓글들로 고민 해결도 되고 같이 웃기도 하는, 그래서 제 주제는 95년생 신규현입니다. 오, 이게 개인정보가 제가 실명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직장인인데 당첨되면 닉네임을 해주게요. 아 뭐 닉네임을 몰라요. 신규현도 라온인데 내 활동명은 왜 보장 안해주나 약속해라 줘. 네, 보장해드릴게요. 그럼 지금 제가 전화를 드려서 제가 제 생각을 털어놓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95년생 신규현. 아 오케이. 이거는 모든 레이즈들에게도 더 많이 해당이 되는 질문일 거예요. 비단 이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브이라이브를 듣고 계신 많은 레이즈 여러분들께도 제가 해보고 싶었던 얘기인데 뭐 하다가 뒤에 계신 매니저님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일단 그거는 잠시 후에 제가 해결해 주겠죠. 일단 해보겠습니다. 갈게요. 오랜만에 받으시려나? 또 거절당하는 거 아닐까요? 네 여보세요? 받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사연을 보내려고 이제 네. 이게 왔는데요. 주제가 95년생 네. 신규현이래요. 맞나요? 아, 네 맞아요. 근데 내가 제가 좀 더 썼는데 네. 그 부분은 다 어디 가고 그 부분만 들어갔네. 아 그래요? 이게 있었는데 그럼 사연을 고민을 털어놔. 일단 이 잘자를 위해 달려온 온디에게 먼저 혹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잘 자는 언니에게요? 네. 와, 저 지금 사실 퇴근하는 중에 네. 내린 거거든요. 버스 지금 버스 타자마자. 아 그래요? 갑자기 내려서. 아 진짜요? 무척 그 길거리에서 네. 서성서성 거리면서. 네, 지금 1분 15초 정도 남았거든요. 많이 남았네요. 아 많이 남았어요. 아 네. 제 고민은 네. 아 저는 네. 되게 많은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되게. 네.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건 되게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쵸? 받아들이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네. 근데 저는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마음의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통화를 하고 있는 레이즈 혹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레이즈 여러분들도 라온이가 만들어갈 그런 새로운 문화나 그런 새로운 것들에 함께 열심히 적응을 하고 재밌게 잘 즐길 수 있을까가 95년생 신규현 26살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게 대상에 따라 다르잖아요? 대상이 그렇죠. 신규현이면 네. 그냥 따라가는 거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여러분 저니까 믿고 따라오래요. 그래서 온디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없나요? 이게요? 항상 열심히 하고 네. 라디오 DJ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힐링 받으면서 네. 열심히 듣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직장인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많이 힘든 시기에 출퇴근하시는 힘드실 때 항상 힘내시고 버스가 네. 빨리 다시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어요. 네 그리고 사연이 네 사연이 당첨돼서 제 폴라로이드 네. 사진이 갈 건데 네. 그 어디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해 주세요. 네 꼭 보관해 놓고 네. 깔끔하게 코팅해서 냅둘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미안이도요. 네 감사합니다. 레이즈 여러분들 다 되게 에너지가 좋네요. 재밌는데. 네. 여러분
이 마지막 분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되게 음악으로 파생되어서 되게 많은 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요즘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95년생 26살의 신규현이 하게 되는 고민이에요. 되게 우리 대한민국에 되게 다양하고 또 색깔 있는 많은 문화들이 되게 성행할 수 있게 또 모든 문화들이 모든 노래가 모든 그런 문화들이 잘 빛을 받을 수 있게 하면 빛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 막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명의 아티스트로서 신규현이라는 사람 자체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보고 되게 그런 것들을 많이 남겨보고 싶은데 그럴 때는 이제 항상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레코드에서 MP3로 옮겨지고 CD로 옮겨지고 뭐 CD에서 MP3로 옮겨지고 MP3에서 스트리밍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되게 어색함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걸 해나가는 데는 되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열심히 하고 잘할 건데 우리 레이즈들도 같이 해줄 수 있는지 우리 레이즈가 나와 함께 힘내서 해줄 수 있는 많은 고민입니다.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나요?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나요? 어쨌든 그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하. 그러면 마지막 사연입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제가 이렇게까지 이게 진짜로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이었거든요. 이런 걸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온디예요. 네. 아, 네.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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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를 보고 있잖아요. 잠깐만. 사연을 안 읽었네? 그쵸. 좀 이따 다시 걸을게요.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사연을 안 읽고 전화를 걸었는데요. 다시 하도록 할게요. 아,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온디 안녕하세요. 우선 지금까지 잘 자라 쭉 이끌어줘서 고맙다는 말 먼저 전해요. 평범했던 월요일 밤을 잘 자라로 가득 채워줘서 고마워요. 미리 아쉬웠던 점을 말하자면 그냥 초반에 주제를 늦게 알려줘서 깊이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 사실 아쉬운 게 정말 없는데 억지로 하나 만들어봤어요. 시즌1이 끝난다는 게 제일 아쉬운걸요. 해주고 싶은 말은 신규현은 참 귀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금 일깨워주고 싶어요. 잘 자라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니 사실은 함께하는 매 순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신규현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이미 알고 있다면 앞으로 더 빛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주고 혹시 몰랐다면 이제는 더 자신감으로 가득 차주길 바래요. 공감이라는 건 단순히 감정을 느껴주는 걸 의미하진 않잖아요. 정말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감정을 깊이 소통해주는 그런 어려운 일인데 이걸 온디는 해내고 있는 거 알아요? 잘 자라 들을 때마다 참 세심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로 해요. 온디는 예인의 자리에서 저는 미래의 제자리 어딘가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시즌1의 제 마지막 추천곡은 옥상달빛님의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입니다. 그동안 잘 자라를 통해 당연하지 않은 시간을 함께 빛내주고 열심히 달려와줘서 고마워요. 내 별이자 마지막 예인 신규현 마주합니다. 와우! 마지막 애인이래요. 그러면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엄마 속컬러링했는데 안녕하세요. 온디예요. 네, 여보세요. 네, 일단 아까 죄송하고요. 아니요. 네, 소중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주제를 늦게 알려줘서 좀 아쉽다고 하셨는데 그냥 억지로 써봤어요. 아, 억지로 써본 거예요? 네. 혹시 주제를 많이 늦게 해서 많이 화가 났었나요? 아니요. 네. 다행이네요. 아, 항상 빨리 주고 싶었는데 저도 뭔가 되게
생각이 많이 뭔가 더 좋은 걸 하고 싶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절자라를 되게 열심히 이끌어온 온디를 위해 직접 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있나요? 일단은 사연 뽑아줘서 고맙고 저는 마지막 사연이니까 진지하게 갈게요. 네. 되게, 아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사연에서도 말을 했듯이 일단 귀한 사람이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고 네. 그 얼마 전에 뭔가 편지에서 써졌듯이 네. 그 끈이 느슨해지는 거에 막 서운해하지 말고 네가 더 여분의 끈을 이제 더 묶어가지고 더 오래 함께하겠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오, 여분의 끈을 묶어서 와, 엄청난데요? 그래요. 배워가요. 감사합니다. 유니버스는 들어보셨나요? 당연히 들었죠. 아, 그러면 혹시 하민과 라온과 도진 중에 한 명을 1등으로 뽑는다면? 아, 당연히 라온. 아,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라온. 아, 그래요? 거짓말. 당연히 라온. 전 도진입니다.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언제더라. 아, 네, 그 정답이고요. 아, 이제 사연이 당첨이 되셔서 이제 네. 제가 직접 준비한 폴라로이드가 선물로 갈 거예요. 네네. 만약에 이제 받게 되신다면 이제 버리지 마시고 소중하게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소리를 많은 레이즈 분들이 듣고 싶은데 혹시 레이즈에게 한마디? 레이즈 파이팅! 레이즈 파이팅이래요.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고 항상 마스크 네. 꼭꼭 잘 쓰고 다녀요. 네, 오빠도 조심해요. 네, 좋은 사연 감사합니다. 네. 아, 이 레이즈는 되게 그 앞선 네 명 걸 듣는 동안 준비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되게 침착하게 잘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다섯 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보았습니다. 재밌네요, 전화 연결. 더해주세요. 네, 또 더하게 되면은 이제 이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이 콘텐츠를 듣고 있는 레이즈들과는 소통이 되게 적어지니까 언젠가 또 이런 뭔가 이색적인 이벤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혹시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한 분이 있나요? 아, 계시대요. 하긴 원래 최초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그렇대요. 자, 그러면 일단 다섯 분의 이런 전화 통화 타이밍을 듣고 왔으니까 지금 제 무드와 되게 잘 맞는 노래를 듣고 올게요. 조진님의 오랜만에 라는 노래입니다. 보는 너 이런 길.
오늘의 두 번째 곡, 네, 조진님의 오랜만에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게 원래 김현철 선배님의 원곡인데요. 디깅클럽 서울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이제 과거의 이런 곡들을 지금 현대에 되게 너무 실력이 있는 아티스트 분들이 시티팝이라는 그런 스타일로 통해 재해석한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프로젝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이고요. 이 외에도 되게 좋은 노래들이 많으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41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네요.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레이즈들의 감사한 추천곡도 좋지만 라온 온디의 그런 추천곡으로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틀어주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우리 일단 레이즈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지 이 사연에 뽑히지 못한 레이즈 여러분들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땠나요? 레이즈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네, 벌써 40분이 넘었어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너무 웃겼다고. 그쵸? 전화 연결 되게 웃겼죠?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신선했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신박했지. 너무 아쉽다고. 전화 이벤트요? 아, 이것도 매일 하면 재미없어요. 가끔 해야 돼.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소중한 추억을 듣는 기분이라 좋았다고. 레이즈 여러분들이 다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건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뭔가 마음도 생각도 기운도 되게 건강한 것 같아서 되게 저도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요. 되게 행복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렇네요. 오늘은 되게 다양한 노래를 들려주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 어쩌다가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하게 됐냐면 정말 옛날에 제가 이제 소년 24라는 프로그램을 나오고 나서 이제 탈락하고 나서 이제 다시 연습생이 되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하던 시기에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뭐라 해야 돼 상주하는이라고 해야 되나 가끔 뭐 일도 하고 아니면 거기서 커피도 자주 마시고 케이크도 먹고 되게 자주 있는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팬분들이 거기에 와주셔서 이제 저를 위한 편지 혹은 그런 선물들을 많이 두고 가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하면 보답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이제 제 생일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제 생일 때 제가 혹시라도 이제 그 저한테 그 제 생일날 찾아오셔서 그 카페에 이제 선물을 두고 가는 팬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제 최선이었던 게 아마 립밤이랑 제가 되게 자주 쓰던 립밤 그리고 사탕 그리고 폴라로이드 사진 이렇게 세트로 다섯 세트인가를 준비를 해서 그 카페에 뒀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계신 일하시는 분들께
혹시라도 이제 저를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 좀 혹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때 기억이 있는데 뭐 받아가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이후로 저는 그 친구를 못 봐서 그 폴라로이드와 그 립밤과 어쨌든 그때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전화 연결과 폴라로이드 이벤트를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막 그래서 되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뭐 딴 걸 해서 만약 제가 하민스 뮤직을 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아마 제가 하민스 뮤직에서 불렀던 곡들 중에 매화에서 그 베스트들을 뽑아서 USB를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USB를 아마 들이지 않았나. 뭔가 잘 자라는 라디오 개념이라서 되게 뭔가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런 뭔가 생각나는 그런 오브제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아, 그리고 원래 이제 처음에 라온의 책장 할 때는 제가 직접 원고지에 독후감을 써서 이제 한 분께 딱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독후감 양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실패했죠. 이번에는 그래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오늘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곡들을 많이 들려드린다고 했으니까 다음 곡을 들어볼게요. 요즘 또 제가 되게 자주 듣고 있는 곡들을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 또 레이즈가 나랑 놀려고 왔지 음악 들으러만 온 건 아니니까 어디 가지 않고 옆에서 음악 들으면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노래 아니에요. 번고가 나오지? 이 곡은 이제 김현철 선생님의 드라이브라는 곡인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인 조지님이 피처링으로 참여하신 곡입니다. 그럴 땐 있어 하나둘씩 들어오는 색색깔의 불빛 스트리트 라이트 이럴 때면 어디론가 마냥 떠나고 아싸아싸 그리워진 너를 따라서 진짜 너를 사이로 그리워진 우리 함께 하던 곳으로 잘 듣고 있어요, 레이즈.
저한테 발목이 묶여서 어딜 못 가겠다고요? 왜? 나한테 발목이 왜 묶였어요? 그렇습니다. 와,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 벌써 51분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우리 플랭크를 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해볼까요? 플랭크를 하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데. 그건 안 되겠지. 재미있어서 다행이다. 재미있어서 다행이에요. 세 번째 곡, 김현철님과 조진님이 함께 부르신 Drive라는 곡을 듣고 왔습니다. 플랭크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되지? 저항들이 격렬하네요. 아, 그리고 그 마지막 사연으로 신청해준 모든 것은 다 정말 다 잘 읽었어요. 정말 다 소중하게 잘 읽었으니까 닿았나 안 닿았나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정말 다 너무 예쁘게 잘 읽었습니다. 아, 이제 슬슬 종료를 할 때가 오고 있는데 아직은 아니고요. 또 좋은 노래들을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다음 노래를 들어볼까요? 이번 노래는 잘자를 못 보낸다고. 그러니까요, 저도 가고 싶지 않은데 별 수 없죠. 뭔가 약간 라디오라는 이 것 자체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레트로라고 해야 되나? 되게 약간 옛날을 많이 떠오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이제 기억의 습작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전람회, 이제 김동률 선배님이 부르신 노래인데요. 뭔가 되게 이 노래를 들으면 이제 레이즈는 절대 써보지 못한, 나도 써본 적 없는, 뭔가 약간 그 라디오 테이프 같은 거에 되게 그냥 음질이 좋지 않은 이어폰이나 아니면 작은 헤드셋을 끼고 뭔가 되게 한적한 시골길에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 뭔가 라디오를 듣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듣고 올게요.
있겠지만 전람회 선배님의 기억의 습작이라는 노래예요. 가끔 비 올 때 들을 때도 되게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생각 없이 흥얼거리는 게 들렸구나. 조심해야 돼요. 이래서 여러분 정말 잘 자라가 끝나고 있어요. 평균 2시간의 법칙이요. 그러면 좋은데 저도 아쉽네요. 레이즈들은 어땠어요? 레이즈들은 어땠어요? 진짜 그냥 잘자를 들으면서 어땠는지 말해줘요. 말해줘요. 아직은 마지막 아니에요. 온디를 통해 내 글이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어서 좋았대요. 그래요. 잠잘 때 행복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다고. 다행이네. 친구가 전화 통화했는데 긴장해서 말을 제대로 못해서 아쉽다고. 별수 없죠. 다행히 화이팅.
마지막을 일찍 끄는 게 어딨어. 그래야 더 아쉽지 않을까? 월요병 치료제. 재밌네. 생각이 나겠지. 사랑이니까.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떴나. 사랑도 사랑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 두려워. 나 이 자식아 두려워. 계속 틀어놓자. 그럼 안 끝나잖아. 항상 그래서 마지막은 어렵죠. 만화책을 볼 때도 드라마를 볼 때도 영화를 볼 때도 마지막은 정말 맞이하기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어질 이야기들이 아무리 써져도 우리가 맞이한 마지막만으로도 그 후를 너무 아프게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마지막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야? 컴백이야? 그건 아니고요. 2020년이 끝나가니까 새로운 시즌을 준비해야죠. 더 재밌는 걸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라온의 머릿속에서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제 머릿속에 무궁무진한 게 많답니다. 그래서 가끔 답답할 때도 있어요. 더 많이 표출하고 싶은데 약간 막 가끔 가로막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한이 많다고 해야 되나? 엔딩 금지곡이라고. 오늘 또 금지곡까지야. You and me, I just wanna find a home. No, no, and it's the light.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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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No. 크리스마스랑 1월 1일에 들을 노래는 그때 추천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마지막을 하지 말라 그래요? 라오나 일단 무서운 건 안 할 거지. 무서운 건 제가 못합니다. 하다 기절할 수도 있어요. 제가 못해 못해. 엔딩곡 틀지 말고. 아직은 엔딩곡이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그럼 다음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다음 곡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온 거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뭘 들으면 좋을까요? 가요를 듣고 싶은데. 가요를 듣고 싶어. 저는 오늘은 가요가 듣고 싶습니다. 아, 오케이. 제가 얼마 전에 추천했던 Red Museum이라는 가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노래를 좀 들어볼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입니다. 젖은 우산이라는 곡 듣고 올게요.
왜 울어요? 울 거 없어. 재밌다 방송. VA 마지막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자라가 끝나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자라가 마지막이지 우리가 마지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동안 레이즈한테만 사연을 받고 편지를 받고 한 것 같길래 오늘을 위해서 제가 손편지를 적어왔어요. 이걸 직접 줄 수는 없지만 이제 이 손편지를 읽고 이 손편지 아래에 오늘의 마지막 추천곡을 함께 적고 제가 적고 이제 이건 올려드릴 건데 오늘은 이걸 읽고 오늘의 잘자라 마지막 잘자라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자라 많이 들어서 고맙고 오늘의 마지막 사연 네 주현이의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지금까지 이 잘자라를 들어준 모든 레이즈 여러분들께 드리는 편지, 사연이자 편지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읽을게요. 안녕 레이즈! 잘자라를 정말 사랑했던 온디예요. 어느덧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이 잘자라가 마지막 방송이 다가왔네요. 성격상 마지막을 항상 생각하고 일을 하는 타입인데 덜 슬플 줄 알았는데 막상 다가오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쉽고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고민과 저마다의 상황과 저마다의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 공유하고 함께 생각하는 데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용기를 내는 게 무서울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점점 그 방법 자체를 잊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혼자만의 생각에 고립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 레이즈와 함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또 저의 생각도 함께 공유하고 용기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레이즈에게도 이런 좋은 영향력이 전달되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조금은 전해졌나요? 지난 6번의 시간부터 오늘 7번째 시간까지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하루의 고민 혹은 지금 가장 크게 갖고 있던 많은 생각과 감정들 온디와 함께 했던 것처럼 훌훌 털어버리고 매일 잘 자는 레이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번 책은 여기까지 쓰고 다음 책 쓰는 날까지 잘 자라 잊지 않고 꼭 기다려주기 약속. 고마워요. 많이 마중해. 그러면 마지막으로 잘 자라.